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섯 명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차장 인텔리안테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아모센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승부사 이대훈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LN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기사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권 차장님, 증시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인플레는 완화되어가는 모습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상치에 부합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6월에 연준 쪽에서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7월에도 동결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연준이 피벗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결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다라는 부분들, 즉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도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100% 확률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98.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6월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금리는 동결이 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쪽이 움직였고 오늘 우리나라도 2차전지 위주로 해서 일단 코스닥이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가 연초에 반짝했었던 AI라든가 로봇 같은 모멘텀과 성장성을 갖추고 고밸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오늘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런 코스닥의 재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제 250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어제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미 증시가 그렇게 강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장 후반부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된 건 좋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약간 관망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금리 동결을 넘어서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CPI가 낮게 나온다면 굉장히 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지만 수급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2,500포인트 정도는 오늘 뭐 충분히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중요한 부분은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강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오늘도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도 중요하지만 내일 마감될 미증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뭐 CPI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줬는데 이 부분이 오늘도 좀 이어져야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꺾인다면 큰 호재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까지 이제 미증시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미국 증시를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원 차장님. 네, 제 관심주는 오늘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한 유상증자가 좀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거래소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권 공시 얘기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증권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컴퍼니 A라는 회사가 새롭게 좀 등장을 했어요.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증권신고서 상에 저궤도 게이트웨이 안테나 개발 고객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기존에 이 인텔리안 테크의 고객은 원앱이었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었고 그 외에 지금 저궤도 위성 쪽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자를 추려보면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그쪽은 근데 이미 다른 쪽으로 하고 있고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마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아마존이 확실하게 고객사로 편입이 될 거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주고객 원앱에다가 아마존까지 추가가 된다. 원앱도 굉장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마존이라든가 지금 스페이스X 이런 쪽에서 쏘아올리는 위성들은 그 수가 가히 몇 년 동안 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성 숫자들이 발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규모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대금 중에 일부가 이런 쪽들, 사업을 하기 위한 쪽들로 투입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시점이고요. 하반기에는 원앱의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서 서비스 지역 자체도 확대가 되어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존의 게이트웨이 수주 가능성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금리 동결 분위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의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자산으로 백머니 무브 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형태로 유동성들이 유입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섹터와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게 될 거냐? 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고성장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달 동안에 보게 되면은 대형 B2B 계약이 계속 체결이 되고 있어요.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통신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러우 사태를 통해서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비싼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누가 쓰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B2C가 아닌 B2B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향후에도 이런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에서 절대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60%의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1위 업체예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강점으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라든가 연구 개발비 이런 쪽들로 투입이 되면서 확고한 사업자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면서 시장의 파이는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올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고객사로 아마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아모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모텍의 자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이 아모센스의 성장 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무선 충전 시장의 육성, 정부 정책의 육성,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만 하더라도 약 5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3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였었고 2차 전지도 강세를 보였었고 이제 그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기차가 성장하게 되면 어쨌든 충전소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충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기차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배열로 잘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 이제 무선 충전에 필요한 차폐시트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폐시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전자기기에서 이제 전자파가 나온다라고 하죠.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런 전자기파가 이제 또 몸에 닿으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무선 충전하는 과정에서 그 전력 자체가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차폐 시트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UWB라고 해서 초광대역 무선 기술력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블루투스 같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매출액이 뭐 880억에서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서 아주 굵직한 테마들보다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모센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성장 그에 대해서 또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라든지 정부에서의 육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모센스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모센스 무선 충전 차폐 시트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